저희 학생 생활처는 밑에 학생 생활팀하고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학생 생활팀은 이제 생활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내기 지원 업무, 저희 즐거운 대학생활, 신나는 대학생활, 그리고 새내기 학생들 OT서부터 새내기 학생들이 저희 그 카이스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업무를. 그 다음에 이제 상담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정체처 밑에는 학생 지원팀과 장학복지팀이 있고, 학생 지원팀에서는 정말 다양한 학생의 사건 사고, 학생들의 행사, 학생들의 교통 안전, 뭐 정말 다양한 일을 지원하고 있다는 걸 이제 처장이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조직이 사실 드러나지는 않는데 학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고요. 어떤 학생이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 학교 이제 생명의 전화 긴급 심리 상담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았고, 이제 오늘 저희 상담센터에서 긴급 심리 상담을 어레인지 했다, 이제 이런 보고들을 한 두 번 정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학생들은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할까? 일단 가장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에 스트레스가 많을 테고요. 그다음 미래가 불확실한 부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잠도 잘 못 자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이제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애매한데, 그렇지만 뭐 등록금이나 생활비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다 부담을 해야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상위 1%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집단보다 학업 스트레스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친구, 교수, 뭐 다양한 대인 관계나,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뭔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립감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정확하고 이제 아주 명료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의 학생들의 실험이나 프로젝트 등을 이제 수업 을 들으면서 하면서 뭐 그런 것들에서 오는 실패의 경험, 그 다음에 컴퓨터나 실험 도구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그런 것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인 피로나, 그 다음에 좀 더 이공계의 그 경쟁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생이 가면 이제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차원이든지 아니면 교수로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일단은 국외 논문을 조금 몇 개 찾아봤는데, 이 네이처지에서 2011년부터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서베이를 진행한다고 해요. 학교 내에서 그러면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도움을 받아봤냐? 그랬을 때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았고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학교 바깥에서 도움을 받았다, 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바깥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나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 공유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의심,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교 바깥에서 받은 학생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왕따, 따돌림, 이제 요즘 뭐 초등학교까지도 학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류의 어떤 안 좋은 경험 이런 거를 내가 대학원 시절에 겪어봤던 적이 있느냐 했을 때 1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느냐라는 대답에는 이제 노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차별이나 뭐 성희롱 이런 것들을 경험했느냐라고 했을 때 20%.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씁쓸하지만 이제 그 슈퍼바이저가 46%, 그 다음에 동료 학생, 그리고 직원, 이렇게 이제 상위 3%의 이렇게 통계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은 뭐 이제 성차별이라든지, 예, 뭐 장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센터에서 실시한 학생연구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은 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약간 자극적인 부분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질문을 했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통계 수치를 조금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2016년에 특정 포털 사이트에 연재가 시작이 된 그런 웹툰이라고 해요.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지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실려져 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한 그 측에서 그 연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노동자로서의 대학원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재하고 이제 대학원생은 학생처럼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 노동자처럼 취급을 받을 때도 있지만 뭐 근로계약을 쓰는 노동자는 또 아니고 그런 어떤 노동의 과정이 배움의 과정하고 굉장히 뭔가 경계가 확실하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부재하고 만연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한 통계가 별로 없고 그다음 조사했다 하더라도 그냥 뭐 몇 퍼센트 학생들이 힘들어한다 정도지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탐색한 연구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이제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이 학업진로 상담실은 이제 학습을 상담하는 조교 시스템인데요. 이 조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학업뿐만이 아니라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이 학생들이 저희 상담센터에서 그 대학원 또래 상담사 양성을 해서 그 또래 상담사들이 이제 또 상담사로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또래 상담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해서 심리 상담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했고 의료 상조에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이제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저희 안전팀 선생님들이 출동을 해서 사건을 이제 잘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금액 자체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같은 정신건강 부담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비용이 점차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창조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학생들도 이제 정신건강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이런 학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는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요소 요소에 잘 이제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의 정신건강, 뭐 사실 교수들의 정신건강도 케어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니까 이거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뭐 상담센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클리닉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과 교수와 학교와 또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조직이 이렇게 다 같이 협업을 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이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자기 관리 잘하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그다음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인식하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어려울 때 나의 그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이제 일단 정신건강 정책 수립을 이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도 잘 배분해야 하죠.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파이낸셜하게 재정적으로 또 연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얼마나 지금 이 학생이 연구 압박을 받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경고 신호를 인식하셨을 때는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안내하실 수 이제 있어야 하시고요. 실제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분들은 치료나 상담을 제공하고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항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교사와 협력을 해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모두가 협업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이 학생생활처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음에는 교수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번 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위해서요. 교수님들과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